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도 얻고 또 믿음으로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 죄이고 또그 죄의 결과로 범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늘나라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만약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도 죄를 씻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통법규를 100km인데 그 100km를 지키든지 아니면 100km가 이제 오버해서 140, 160으로 달려가지고 고지서가 나오면 벌금을 내는 그런 이게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미 죄를 많이 지었고 끊임없이 죄가 사람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하늘나라 갈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로마서 말씀해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단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가 죄를 씻는다는 거죠. 더러운 옷은 이렇게 빨래핀으로 씻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연필로 글을 썼을 때에 지우개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죄는 피로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피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이 선한 행실이나 노력이나 아니면 다른 이 고단위에 고행을 해서 죄가 씻어질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또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사람이 생명이 머리털만큼 많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명을 낼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죽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또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영혼이 바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수 있는지 이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레위기 4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허물이 있었다가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깨우친다 그러면 본인이 깨우치는 거고요. 죄를 깨우침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죄를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범죄를 통해서 너 마음속에는 죄가 굉장히 많은 거야. 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앞으로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종자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감나무에 감이 하나 열렸으면, 아, 하나밖에 안 열렸네?
감을 따면 감나무가 아닌 게 아니죠. 감나무 하나가, 감나무에 감이 하나 열린 걸 보면서 이 나무는 감나무다는 것을, 또 앞으로 많이 열린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너희 속에 이런 죄가 들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 통해 보면서 너희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을 한 것이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아주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또 충분히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마음속에 있는 걸 깨우쳐 주시고, 그 죄를 우리 인간이 못 씻기 때문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깨우쳐 주고 또 죄를 씻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 머리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죄는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등 뒤에 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죄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마치 암이 걸린 사람은 암 때문에 생명이 이제 잃어가는 것처럼, 암을 떼서 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암 때문에 죽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 제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속 제물 종류가 소도 있고, 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양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위임한다, 넘긴다, 맡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이 글을 분명히 내가 치기는 쳤는데 이 글이 상대방에게 핸드폰, 상대방 핸드폰에 글자가 이게 전송이 되는 것처럼 안수를 하면은 사람의 죄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양한테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을 가져오는, 양을 이제 제사장이 칼로 목을 푹 찔러서 피를 그렇게 다 받는 겁니다. 피로 받아서, 이제 피를 다 받는 거죠. 다 받아서, 여기 보면 단뿔이 있습니다. 번제단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왜 여기다가 피를 바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곳에 기록이 된다고. 한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단뿔에 죄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단뿔에 죄를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마치 외상장부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보는 것처럼 장부를 쳐다보는 거죠. 그럼 이 단뿔이 장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흘린 그 피로 이 단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단뿔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지은 죄 피를 흘리면서 죄를 씻었구나.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1년 동안 유효한다든지 영원토록 유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한번 지었을 때에 죄를 이렇게 씻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제사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월 14일 날 대속죄일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넘기냐면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가 너무 번거롭고 또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다 소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은 대표로 염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는 1년치 짓는 죄예요. 그 1년치 짓는 그 모든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거죠. 이 염소는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갖다가 등에다가 짊어지는 겁니다. 짊어지고 나면 이 염소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를 잡아서 또 그릇에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의 그 고기는 번제단 위에다 불태우는 거고, 이번에는 번제단불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에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위에는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법궤 밑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법궤 그 뚜껑, 거기다가 피를 갖다 붓는 겁니다. 피를 부으면은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대제사장 아론의 손에 의해서 내 죄가 넘어가는 것이고, 또그 사람 1년치 죄가 다 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래,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죠. 사람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잘 아실 겁니다. 모델하우스는 집을 지어놓고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이런 집을 지을 겁니다. 와서 보시고 계약하시고 또 이렇게 집을 사십시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그래, 옛날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이렇게 염소를 잡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씻어 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여서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죄를 넘기는 거지요. 이 그림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는데 이 죄는 그냥 사람이 한번 지은 죄, 아니 1년치 지은 죄가 아니고 세상 죄예요. 세상이란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은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지만은 그냥 일반 물건은 딱 하나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전의 죄, 뭐 미래 죄, 과거 죄, 뭐 자범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또 사라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 사실 죄가 없는 상태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상죄를 넘겼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고 싶은 거예요. 제 이름은 오정환입니다. 오정환의 죄를 넘겼다고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경이 너무 두꺼운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나눠서 말한 것처럼 아예 하나님은 세상죄,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나 또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예수님에게 넘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죄를 모든 죄를 넘겼기 때문에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을 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사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흘리시면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이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개인 속죄 제사가 있고 대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개인 속죄 제사는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대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속죄지요. 제물을 보면 허무없는 암염소란 양입니다. 그리고 제사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잡아서 담불에 피를 바르면 그 사람이 한 번 지은 죄가 이제 다 씻어지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허무없는 염소를 가져와서 그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또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1년치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1년에 단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고 영원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흠이 있죠. 사람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죄를 넘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는 계속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영원히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를 보고 영원한 속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이제 패션 오브 그라이트 내용이 나오는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느끼는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이제 괴로움을 받고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준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옛날에 염소나 양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었어요. 자, 이게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세상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상죄는 인류가 시작한 적이 있고 인류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죄를 짊어졌는데 사람은 시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좀 헷갈릴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알고 다 가져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계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가지고 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순종치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16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다녀보고 또 장로교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초코파이 주고 우유 주고 하니까 그게 먹고 싶어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까 많이 성격도 삐뚤어지고 또 잘못된 행동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주 싸우기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어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어른도가 내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는 나는 죄가 많구나. 교회 나가면 죄 있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이제 진주에 학교를 갔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는 신호등도 처음 보고 차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함양 시골 아주 골짜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진주성이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훔쳐타고 진주성에 이제 가려고 가는 중에 어떤 아가씨가 와서 휴거 전단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 쳐다보면서, 휴거 양이네? 이단이네? 그러면서 전단지를 다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그 아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중에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이제 집회한다고 한번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기는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유, 내가 교회 다녀봐도 별 뾰족한 수도 없고 나는 죄가 많아서 목사님도 싫어하고 신부님도 싫어해. 또 사실 싫어했었고요. 오면은 자꾸 뭐 술도 마시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야, 우리가 진주에 왔는데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가야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저는 안 간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럼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랬습니다. 저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시커먼 것이 남의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얼마나 있으면 되냐고. 한 시간만 갔다 오면 짜장면 사준다는 그 말에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비디오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비오는 것처럼 지지지 하는 그 내용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 시간만 지나면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다 이 생각에 그냥 잠자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제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생,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 성격이 하도 못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예, 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래 나와 죄 있다 어쩔래? 네가 보태준 거 있어? 하고 막말하고 대들고 그런 거죠. 그래 지금은 그분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막 하나님 말씀 전해주려고 막 했는데 뭐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주먹도 휘둘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사이가 격해지게 된 거죠. 그분이 저를 보면서 야, 이 나이도 어리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고집도 세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기가 싫었었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볼펜을 하나 주면서 볼펜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볼펜을 받았습니다. 다시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툭 던져줬어요. 이거 봐라, 이게 죄를 너한테 누가 줬다가 죄를 가져가면 죄가 없는 거야. 제가, 아니 내가 유치원 애도 아니고 볼펜을 줬다가 가져가면 볼펜이 없는 거지. 왜 볼펜이 내게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죄도 줬다가 가져가면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벌떡 일어서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나왔었습니다. 뭐 짜장면도 못 얻어먹고 그냥 나왔지요. 근데 오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지냐면 내 죄를 가져갔다? 내 죄를 가져갔다? 나는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없는데 내 죄를 가져갔다면 내 죄가 없는 거지.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죄가 없다. 네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데? 몰라. 죄를 줬다가 가져갔대. 친구가 막 웃었습니다. 너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게 차로 싣고 가도 다 못 싣고 갈 거라고. 동감은 하지만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죄를 가져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 죄를 가져간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만큼 제가 좀 바보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사람이 죄를 가져갔나? 아니면 그게 목사님이 죄를 가져갔나?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날이 입학식이었어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굴 만나고 와야 된다고. 누구냐고. 내 죄를 씻어간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된다고. 선생님이 심각하게 보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고 묻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말할 수 없고 내 죄를 씻어간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된다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하려고 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니까 교회에 있는 이제 형제자매들 모여가지고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학생 한 명이 왔는데 고집도 세고 욕도 잘하고 대들고 주먹도 휘둘고 참 희한한 애를 다 봤다고. 그런 애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걔가 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봤습니다. 그 성격이 못 나가지고 뭘 봐 하면서 감을 지르면서 어제 그 아저씨 어디 갔냐고. 그래 그 보니까 그 형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왜 왔냐고. 내 죄가 없어진 건 알겠는데 내 죄를 씻어간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러 왔다고. 내 죄를 누가 짊어갔냐고 하니까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저는 심각하게 물었는데 그분은 웃으면서 학생의 죄는 예수님이 씻어갔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네 이름이라고. 저는 그게 이제 그날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마음의 죄가 많은데 사람들은 나를 늘 비난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를 위해 죽었구나. 세상에 나와 가까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저는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막 웃으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단다.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에 피를 흘렸단다. 그때 1992년 3월 5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저를 지키시고 또 이끄시고 저를 이렇게 보살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듣고요. 유치원생도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보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언약은 율법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섬기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면은 착하게 선하게 살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어떤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법은 사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보면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보에 새겨질 거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틀린데요. 그들의 마음판과 담보에 새겨질 거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담불에 죄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씻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를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담불에 피를 뿌리면서 죄가 다 씻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 마음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잘 도착했는지 잘 도착 안 했는지. 그럼 잘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어머니 미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걱정하고 있다가 아 우리 아들이 잘 도착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그냥 돌에다가 기록해서 십계명처럼 돌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을 기록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또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고 여러분에게 기억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뭐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공약을 하면 그걸 책임을 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약속을 하면 책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히브리 말씀에도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박혀있는 거죠. 여러분 페인트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벽에 뭐 농담도 적어놓고 욕설도 적어놓고 노래도 적어놓고 뭐 남흉도 적어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쯤 되면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페인트를 새롭게 다 칠하는 거죠. 다 칠하면 그게 욕설도 흉도 뭐 노래라든지 명언 같은 것도 다 지워주고 아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소에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씻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낙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다 페인트질을 새로 한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아무리 눈을 닦고 봐고 또 눈을 씻고 이렇게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지옥을 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불신입니다. 믿음 반대가 불신.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죄가 있어. 누구의 판단을 받아들이냐면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 판단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잊을까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 누가 당신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면 네, 제가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해놓았냐면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떤 군인을 만났는데요. 이 군인의 이 팔에 자기 이름이 써있는 걸 보았어요. 왜 네 이름을 그렇게 써놨어?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어릴 때 혹시 아이를 잊어버릴까봐 문신을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한 엄마죠. 뭐 명찰을 달아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걸이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잊어버릴까봐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어요. 어릴 때 안 아팠냐고 하니까 어릴 때 마취주사를 맞고 해가지고 아픈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문신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어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